지네. 39층으로 아니구나. 아, 34층이고요. 이렇게 오른쪽으로는 6집이 있고 왼쪽으로는 2집이 있는데 전 2집 쪽인 곳으로 전망이 좋은 곳에 빌렸기 때문에 왼쪽으로 한 집이 있고 오른쪽으로 한 집이 있는데 일단 전망 좋은 집은 오른쪽이고 들어가 볼게요. 일단 들어가자마자 신발장. 거실. 거실도 넓직하니 뭐 좋은데요? 냉장고, 주방. 뭐 식탁도 뭐 이 정도면 충분하고. 소파, TV. 조명도 예쁘게 잘 해놨어요. 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가 메인방인데, 여기가 아주 그냥 예술이에요. 일단 침대. 커튼이 쫙 쳐져 있는데 침대 옆에 있는 이 버튼을 이 열림 닫힘 이런 거를 딱 누르면은 딱 누워가지고 침대에 전망이 나오는데 전망이 뭐 진짜 예술이에요. 예술. 침대에서 보는 전망이 뭐 진짜 장난 아니죠. 여기가 전망으로는 뭐 단연코 최고고 호치민에서. 집값도 제일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골든 리버라는 아파트인데 사이공 강변 쫙 보이고 호텔처럼 침대에 누워가지고 버튼으로 다 뭐 조명이랑 이런 거 다 조절이 가능한 것 같아요. 오프를 딱 누르면 불도 꺼지면서 이 커튼이 쫙 닫히네요. 침대에서 뒹굴거리고 놀다가 밤에 잘 때 올 오프 버튼 한번 딱 눌러주면은 이렇게 다 닫히나 봐요. 와, 아무튼 이 집에 이제 가구를 한번 살펴볼게요. 뭐 옷장이고 열면 호텔처럼 불이 딱 들어오는 뭐 우측에 화장실 깔끔하게 샤워 부스도 딱 마련되어 있고 호텔 마냥 어메니티도 간단하게 기본적인 건 돼 있네요. 샴푸랑 칫솔이랑 비누랑. 두 번째 방. 침대는 다 킹 사이즈 이상인 것 같아요. 혹시 이 방에서도 첫 번째 메인 방이랑 똑같은 멋있는 뷰를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방도 첫 번째 방이랑 마찬가지로 올 오프 딱 눌러주면 불 다 꺼지면서 커튼 닫히고. 아, 좋다. 그리고 여기 이거는 올 온 버튼인데 이거를 딱 누르면은 조명이 다 켜지는. 좋은데요? 우리 집은 왜 이런 게 없지? 각 방마다 이렇게 다 장롱은 한 개씩 달려 있어요. 뭐 에어비앤비에서 장롱을 쓸 일이 뭐 얼마나 있겠냐마는. 여기 화장실은 조금 더 크네요. 욕조도 있고. 욕조 있는 게 마음에 드네요. 샤워기는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이 화장실이 조금 더 좋네요. 기본적인 어메니티. 여기가 세 번째 방. 이 방은 특별하게 베란다가 있네요. 한번 나가볼게요. 여기가 수영장인가봐요. 저기는 고급 빌라촌인데 아직 공사 중인 것 같아요. 뭐 진짜 전망 끝내주네요. 저 멀리 어딘가에 제가 살고 있는 집도 있을 텐데 보이진 않네요. 저쪽이 7군이에요. 여기 앞에 보이는 빌딩 숲들이 1군 호치민 제일 중심가예요. 이 세 번째 방도 당연히 있는 이 올 오프 버튼. 이거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제 방은 제가 수동으로 커튼 닫는데 여긴 비싼 집이라서 자동이네요. 부럽다. 이제 거실을 한번. 소파도 예쁘게 인테리어 잘 해놨죠. 깔끔하게 아주 마음에 드는 인테리어네요. 베란다로 한번 나가볼게요.
보시면은 2, 3, 4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나 봐요. 지금 제가 있는 데가 1동이고 세탁기도 사용이 가능한 것 같고. 여기가 사이공 강변입니다. 이 아파트들 가려가지고 지금 안 보이는데 저 좀 뒤편으로 한 5분 정도 더 가면은 비놈 센트럴파크 단지가 있어요. 그 동네도 에어비앤비가 많긴 한데 이 아파트가 훨씬 전망이 좋기 때문에 전 여기를 골랐습니다. 베란다에서도 역시 또 멋있는 전망을. 지금 저쪽에 비텍스코랑 1군이 보이잖아요. 그 맞은편에 보면은 여기 어딘가에 이제 야경을 보는 멋있는 곳이 있는데 제가 조만간 가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BBQ 시설도 이용 무료로 가능하다고 하니까 배에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아파트 1층에 보면은 학교가 하나 있고 수영장이 1층에 저렇게 있는데 무료로 이용 가능하고 좋게끔 헬스장도 무료 이용 가능하다고 하네요. 저기 앞에 보이는 그 빌딩 모여있는 데가 1군 제일 중심가인데 여기서 되게 가까워요. 보이는 도로 타고 쭉 가면 돼가지고 생각보다 얼마 안 걸려요. 택시 타면 한 5분 정도면 가니까 시내 한복판에 있는 호텔보다는 뭐 아니겠지만 뭐 위치도 되게 괜찮다고 볼 수 있어요. 저쪽 어딘가에 있는 뭐 4군이나 뭐 7군이나 뭐 다른 데에 있는 숙소보다는 위치 면에서도 굉장히 접근성이 좋은 숙소입니다. 뒤에 짓고 있는 알파킹이라는 아파트 완공되기 전까지는 호치민에서 여기가 제가 볼 때는 최고 전망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에어비앤비가 130불이면은 뭐 15만원 돈이니까 조금 비쌀 수도 있는데 전 뭐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 만큼 너무 집이 좋아가지고 가족분들이 오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처럼 혼자 오면 가성비가 뭐 아주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여러 명이서 오면은 방도 3개고 막 하니까. 지금 이 집 말고 골든리버 안에도 에어비앤비 돌리고 있는 그런 주인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이 빌린 에어비앤비 집주인만 해도 이 골든리버 안에 집을 10개를 돌린대요. 10개를 에어비앤비에서 다시 한번 느끼는 빈부격차와 상대적 박탈감을 베트남에서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30분 넘게 이러고 있었는데 밖에 너무 예뻐가지고 슬슬 야경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지금 베란다에서 보고 있는 건데 와, 너무 멋있네요. 2층에 헬스장이 있는데 헬스장은 크진 않고 작게 그냥 있을 거 있는 정도로 이렇게 있네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에어비앤비를 오시게 되면 보안이라든지 뭐 청결이라든지 아무튼 좋은 호텔보다는 뭔가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에어비앤비는 그런 거를 다 고려하셔가지고 숙박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튼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